안녕하세요. 뉴스타파의 신민보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PD첩의 임천입니다. 저희가 이 죄수와 검사란 시리즈를 뉴스타파가 네. 8월부터 쭉 해왔는데 기성 언론에서 정말 냉대했거든요. 아.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비운의 명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PD수첩 팀에서 고맙게 제안을 해주셔서 네. 저희 아이템이 다시 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보도했습니다. PD수첩은 뉴스타파와 함께 검사 범죄를 공동으로 취재했습니다. 이제 프롤로그에서 제가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사람들은 광장에서 모이고 네. 검찰은 그 이면에서 라인으로 움직인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뜻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교차 편집을 했던 거고 김용준 부장검사의 녹취를 딱 듣는 순간 네. 약간 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컨버세이션이 생각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음악도 그걸 차용을 했고 뉴스타파는 이제 시그너처 멘트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리엄 네. 선생님의 리엄 선생님의 멘트. 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애국이나 국익이 아니고 오로지 진실이다. 한 친구는 사법고시에 이 볼립도생 발언할 때 네.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알고 계십니까? 사실 김용준 검사가 전두환 재산 환수한 부분은 뭐 잘한 거지만 잠깐만요. 한마디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저 발언을 한 거예요. 굉장히 쇼맨십이 강한 거네요. 과시욕이 있는 거고 이 스폰서 김 씨와 김용준 간의 이제 대화를 보더라도 검찰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가다가 네. 안 되면 옷 벗고 나가서 네. 출마하겠다. 이런 문자를 막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재산에 대한 욕망도 있었어요. 그렇죠. 박기준 검사 아시죠? 저희 검사 스폰서의 네, 주인공. 네. 지금 정치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박기준 검사 출마했을 때 네. 찾아갔어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는 인터뷰 막 해줬어요. 뭐 개인적으로 보면 다 뭐 부족한 점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다 있지. 아, 네가 뭔데? 네가 뭐 하는 저 나름대로 또 따듬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탐사 보도를 하다 보니까 네. 신변의 유혈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호신술을 좀 배우고 있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재미로 배우시는 게 아니라 뻥입니다. 아. 취미로 태권도를 하는데 네. 겨루기 하다가 상대한테 잘못 맞아가지고 네. 넘어졌는데 네. 땅을 잘못 짚다가 뼈가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신변의 유협도 있죠 근데 없어요. 뭔가 이렇게 무용담도 좀 나오실 것 같았는데 아니 없어요. 스폰서 김 씨는 총 3,400만 원의 돈과 7,47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으로 법학과에 진학했지만 고시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 검사가 엄청나게 끝발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는 검사를 평소에 잘 좀 알아놔야 되겠다. 2012년 5월 스폰서 김 씨가 출소했습니다. 스폰서 김 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김용준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했습니다. 2015년 스폰서 김 씨와 김형준 부장검사가 자주 가던 강남의 한 술집입니다. 겉보기엔 일반 사무실처럼 보이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면 화려한 장 도산공원에는 옷가게예요. 옷가게 지하 3층에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문은 멀쩡한데 열고 들어가니까 거의 아방군 같은 멋있는 바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 술집이 아니고 네네. 미리 마담이랑 전화를 해서 예약을 네.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봤는데 네. 술집이. 그리고 이 주차하시는 분들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처음에 그거 저희 회의 때 네. 그렇게 네. 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사진 들고 가서. 네네. 전 속으로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아, 네. 몇 년이 지났는데 그걸 알아보는 네. 사람이 있을까? 해내셨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네. 내연녀에게 생활비도 줘야 되고 네. 용돈도 줘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죠. 임정현 PD님은 내연녀 혹시 있으세요? 예? 예? 마포경찰서는 내연녀 K씨에게 돈을 송금한 스폰서 김씨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검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두 번이나 거부하더니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며 송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수사지휘권의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패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굉장히 멘트를 세게 해주셨네요.
사실 기자분들은 이런 거를 다 보면서 단식 때문에 알거든요. 다 어떻다는 거 아는데 피디들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네. 딱 그래서 일반 시민의 시청자의 수준에서 네. 그냥 가서 들이받는 거거든요. 네. 뭐 대뜸 물어보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건지는 것도 많아요. 실수도 많지만. 아예 뭐 우리끼리는 다 합의돼 있으니까. 네네. 일단 검찰과 검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네. 그건 안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일인데 네. 출입 기자가 아니거나 피디들은 네. 그냥 가서 막 물어보니까 네네. 거기서 의외의 소득이 나올 때가 있죠. 네, 맞습니다. 당시 김영준 부장검사의 실제 통화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야, 그 문서에다 써놓은 건 뭐야? 야, 그걸 굉장히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목소리더라고요. 분노와 어떤 공포와 네. 조바심과 뭐 이런 아, 무슨 소리야. 누가 먼저 배신했느냐 네. 이걸 따져보면 또 야, 진짜 그럼 다 끝. 애매한 그치야. 면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러면 다 아니야. 진짜 김 너랑 30년 친구라 그랬지. 야, 그러면 나 감찰 조사 받아야 돼. 그러면 뭐 계좌고 통하고 다 까고 나는 그냥 그게 아니라 친구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그 직후 스폰서 김 씨가 술집 마담에게 접대 여성들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혹시 김영준 검사님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뭐 김 대표 혹은 김 부장이라고 굉장히 좀 냉혈한처럼 물어보던데. 제가요? 네. 아닌데요. 저 내가 저희가 검찰 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딱 이렇게. 아니요. 네, 저 정말 긴장해서 그걸 본다가 목소리가 막 바로 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여자분 있잖아요. 네. 이 얘기 해도 되나? 그 버닝썬 사건에도 등장. 아, 그래요? 하는 여자분이에요. 아, 버닝썬이에요? 버닝썬 사건에서 네. 그 말레이시아 재벌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한번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네, 말레이시아 그 재벌이. 미란다 코하고 동거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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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사람이 왔을 때 예. 현장에 있었던 여성들. 네. 그 여성 중에 한 명이었어요. 100% 아. 확인된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네. 크로스 체크를 못 했기 때문에. 네네.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준 사실이에요. 아니, 어쩐지 약간 멘트가 기자를 많이 겪어 보신 것 같았어요. 아.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일단 피드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톤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일정하게 기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올바른 대응이다라는 네. 매뉴얼이 있으신 것처럼. 2016년 8월 29일 스폰서 김 씨의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그는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원도의 모처에 피신한 스폰서 김 씨는 김형준 검사의 비위 사실을 한겨레 기자에게 제보했습니다. 당시 스폰서 김 씨는 차명 휴대전화로 자신의 변호인인 신현식 변호사와만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현직 검사가 신현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수사 1부장 손영배 검사였습니다. 그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뽑은 우병우 라인 중에도 손영배 검사님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예.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네. 인사에서 물을 먹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지금 고검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고검이죠? 예. 제가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손영배 검사님을 꼭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검에 가서 바람 많이 부는 날 네. 대검서 이제 잠복을 하고 있다가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이틀 사흘을 네. 거의 휠체어를 타듯이 아 그때 막 몸이 안 좋다고 할 때 그래서 네. 걸린 거예요? 네네네. 아. 손영배 검사님이 하마터면 방송에 큰 타격을 주실 뻔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 제보를 좀 막기 위한 어떤 아, 이 장면에서 네. 제가 전화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왜 안 쓰셨는지 정말 어제 와이프하고 이걸 네. 같이 보다가 네. 언제 나와 자기 언제 나와 내가 아 내가 이 장면을 아니까 네. 미리 구성 네. 아, 여기 나올 걸 네. 안 나왔어. 제가 그 보면서 네. 서운한 건 그거 하고 우리 네. 촬영 기자 이름 잘못 나간 거. 아 아이고 네. 그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네. 네. 우리는 손영배 부장검사와 박수종 변호사, 김형준 부장검사의 통화 기록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이런 것들 입수하신 것도 정말 놀랍더라고요. 통화 기록. 네네. 통화 기록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아, 그 녹취할 때 통화 기록 있다고 하니까 검사님이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갑자기 흔들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거짓말을 잘하는데 네. 반증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당황을 하는데 그 반응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첫 반응이 이거였어요. 그 통화가 다 깁니까? 그 통화 내용이 전부 다 깁니까? 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네. 그래서 아, 네 하셨더라고요. 네. 네. 뭔 소리지?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바로 평정도 찾으시고. 아, 그렇죠. 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뭔 얘기를 할 거리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4일 박수정 변호사는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한때 의뢰인이던 스폰서 김 씨의 차명 휴대전화 번호를 검찰에 넘긴 것입니다. 이거는 해선 안 될 일이죠? 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취재 과정에서 저희가 만난 변호사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아, 그 정도면 깜짝이야. 네. 박수정 변호사의 편을 들던 사람도 이 얘기를 하면 정말이에요? 이럴 정도로 자기 의뢰인의 어떤 민감한 정보를 가장 불리한 시기에 수사기관에 제공한다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2016년 9월 24일 김영준 부장검사가 검찰에 소환 이분이 반성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행보는 어떻습니까? 소송을 걸었죠. 자신의 해직이 부당하다. 자신에게 부과된 징계 부과금 이 부당하다. 징계 부과금은 취소 소송에서 이겼죠. 이겼어요. 응문의 처분을 달게 받고 평생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 이 녹취는 저는 정말 예술적이었다고 봅니다. 죄수복 입고 녹취하신 거죠? 아니에요. 어? 죄수복 아니네? 본인 옷이에요. 아, 이거는 아 그렇구나. 네, 본인 충격적입니다. 아, 편집하느라 여러 번 봤는데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촬영 갔을 때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있길래 여기 소품 챙겨야지 이렇게 했는데 내 옷이야. 아? 입으시더라고.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피의자가 검사였어요. 네? 피의자가 검사나? 네, 피의자가 검사였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반전을 주는 녹취가 있을까? 네. 저는 검사 재수 보고 나서 이 녹취가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검사란 말을 입으로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유도를 잘하셨어요. 김영준 부장검사는 구속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앞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약 40%. 검사의 경우 0.13%에 불과합니다. 검사 비리가 불거지면 의뢰 그랬듯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 이후 검찰총장이 사과를 하고 청렴 서약식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고위 검사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겠다며 특별 감찰단까지 출범시켰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검사 비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지만 특별감찰단은 한 명의 검사도 구속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침묵과 이런 방관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너무 피곤해요. 실수로 잘못 언급한 뉴스타파 카메라 기자님, 정형민 기자님, 정형민인데 자막에 정현민으로 나갔습니다. 심심한 사죄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보면서 울었다고 하더라. 우셨다고요? 네, 다 2부에는 철저하게 가족들이랑 보면서 어 저거 내가 찍은 그림인데 이러면서 네임스포 올라가기만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2부 때는 좀 크게 넣어주세요. 봉황 약속에 봉황을 넣어드리겠습니다. 봉황 알겠습니다.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뉴스타파 광고라든가 이렇게 후원 회원에 대한 드리는 말씀이라든가 아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진실을 얘기하는 언론으로 계속 살아남고 싶다.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더라도 그런 언론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좀 후원 철회하지 마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서 들어보니까 광고 찍으면 약간 멘트 길다. 짤막하게 좀 임팩트 있게 후원 회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뉴스타파 많이 도와주십시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애국이나 국익이 아니고 오로지 진실이다. 덮어주는 수사로 불을 축적하는 거고 증권범죄 합당 단장이 김영준이었어요. 그래서 죄수 불러다 손재우 부장이라고 하고 수사를 같이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구속되면 검사실에서 주식 투자시키고 그랬어요.